배달 가사노동 대리운전 프리랜서와 같이 기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총선 공약을 채택해달라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들은 법상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도 바깥에서 스스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떠안아야 합니다. 플랫폼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근거조차 알려주지 않으며 프리랜서들은 숙련도와 상관없이 수년째 제자리에 머무는 단가를 감내해야 합니다. 가사 노동자의 경우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만들어졌지만 102개 제공기관에 속한 1,500명만 해당될 뿐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나머지 20만 가사 노동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기사 17만 명 중 수급자는 130명으로 수급 비율이 0.08%에 불과합니다. 고객의 차량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을 이중, 중복으로 가입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수수료 정책을 수시로 바꾸며 아무런 근거를 설명하지 않으며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고용산재보험은 물론 안전교육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처벌과 단속 위주로 이뤄지는 행정 역시 배달 라이더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보편적 노동권 보장과 사회 안전망 확대를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뉴스토마토 박용준입니다.